제14회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가 지난 20일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김경진 씨의 재능 기부 공연을 시작으로 어울림 퍼포먼스와 시군센터의 기차 릴레이, 지구 나르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. 충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는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내년 충주에서 열릴 계획입니다.